핵심은 카메라로 그냥 비추기만 해도 이런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돼지의 몸에 뭔가를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접촉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비추는 것만으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40만 회의 어떤 정답 무게랑 이제 맞춰봤을 때 지금 정확성이 한 98.2%까지 나와요. 확실히 이제 총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 간접적인 노동력 절감 효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아끼거나 아니면 원래 직원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뭐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네, 안녕하십니까. 인트플로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전광명입니다. 네, 저희 인트플로우는 2019년도 8월에 창업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저도 개발자였고 또 저희 직원들도 컴퓨터를 하는 이런 개발자들인데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에 접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초창기에 많이 하다가 몇 가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양돈장에 들어간 게 계기가 돼서 현재는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축산업의 어떤 발전에 활용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엣지팜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엣지팜 카운트, 뭐 그로우 이렇게 엣지팜의 파생 상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엣지팜이란 제품들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그냥 비추는 것만으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엣지팜 카운트는 이제 지금 뒤에 보이시는데 이제 돼지가 몇 마리 지나간지 일단 세는 마리수를 측정하는 데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엣지팜 그로우는 성장이란 뜻이니까 일당 증체량을 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뭐 이런 식이고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카메라로 그냥 비추기만 해도 이런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돼지의 몸에 뭔가를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접촉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농장에도 설치하기도 편리하고 돼지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사용성도 훨씬 좋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와닿으시는 부분은 저 엣지팜 카운트란 제품을 보통 출하대 쪽에 설치하시거든요. 농가에서. 그러면 이제 그 출하대 쪽에서 돼지들이 빠져나갈 때 그때 생체중을 측정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출하돈들이 다 나가고 나서 도축이 된 다음에 이제 성적서를 받았을 때야 그 어떤 체중에 대한 성적 같은 걸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엣지팜 카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농장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미리 생체중들을 보고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분류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로. 네, 그래서 체중을 재는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선별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선별 분류 잘하면 뭐 농장에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등급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또 직접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이 몇 명 지나가는지 사람을 세는 그런 이제 AI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뭐 지자체에 납품하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분석하는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어떤 산업에 좋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공단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공장, 뭐 농장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양돈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돼지가 엄청나게 많고 작업자가 되게 부족하시더라고요. 처음 딱 봤을 때 이제 돼지가 마리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관리하시는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돼지가 몇 마리가 있는지부터 해서 뭐 언제 입식을 했는지 그리고 애들의 평균 체중은 어떻게 되는지 뭐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그 작업자분들이 다 이제 눈으로 보고 기록을 하시는데 되게 한계에 부딪혀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도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걸 또 찾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농장에서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업의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막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고 막 자문을 구하려고 쫓아갔던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농장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그때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처음에 경계를 하셨죠. 이제 외부인들이 농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방역 절차 이런 이제 단계가 있다. 해서 진입 자체가 되게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을 여러 번 만나 뵙고 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업화를 할지 안 할지 실증을 해보려면 결국 농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야 된다. 해서 막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 대표님이 아 그러면은 한번 농장 들어가 봐라 라고 오픈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게 19년도 10월? 네,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이 농장을 오픈해 주셨던 게 굉장히 큰 이제 전환점이었죠. 네, 그때 못 들어가게 하셨으면은 지금의 인트플로우 사업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사실은 머신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다양한 물건들 속에서 이게 돼지다 라고 알아보는 이제 객체 검출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사실 여기서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이 객체 검출을 제대로 만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이 그냥 이게 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어설프게 하는 건 되게 쉬운데 이게 제품이 되려면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돼지고 이건 돼지가 아니야 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그 AI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시간이 걸린 배경에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그래서 뭐 첫 농장뿐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농장에 카메라 설치하고 영상 녹화하고 그것도 분석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초창기에 좀 많이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돼지를 검출하는 기술이 완성되고 나니까 카메라로 바라만 보면서 돼지를 추적하는 기술, 그리고 추적하는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자세, 행동 이런 걸 분석하는 기술까지 기술이 하나씩 쌓이면서 바라만 보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기술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추적된 양이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19년도부터 양돈장을 출입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았고, 저희가 누적돼 있는 학습 데이터 양을 보니까 100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 돼지들의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이 영상들을 뽑아내는 카메라가 지금까지 설치된 게 530대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관제센터보다 더 많죠, 카메라가. 정말 전국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있는 막 양돈장에 있는 그 카메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돼지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을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뭐 다양한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체중 측정, 이거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농장에서 뭐 체중이 몇 킬로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작년에 이제 그 데이터들 덕분에 저희가 한 40만 마리, 거의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보면 이제 40만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40만 회의 어떤 정답 무게랑 이제 맞춰봤을 때 지금 정확성이 한 98.2%까지 나와요. 그래서 잘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거의 뭐 우리 기존의 로드셀 저울 이제 이런 거랑 거의 맞먹는 정확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농장에 설치를 한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참 일반 농장들은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다, 혹은 두 번째는 아 인공지능 그런 거 복잡하니까 우리 모르겠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이거 못 쓴다 이제 해서, 사실 뭐 처음부터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설치가 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처음에 그 불신들이 조금씩 사라지시더라고요. 잘 맞네, 혹은 편리하네 하면서 약간 좋은 쪽으로 좀 입소문을 내주시고, 이제 그런 어떤 바이럴 효과들 때문에 작년에 이제 다 합쳐서 한 50개 정도 농가에 들어갔거든요, 결국. 그래서 뭐 아주 큰 성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인정받는 어떤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은 농장이 편리함도 있어야 되지만 수익성 개선으로 결국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운터만 가지고 성적이 갑자기 오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카운터랑 그로우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한 농장들이 저희한테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이, 한 1년 이상 써보니까 확실히 이제 총 노동 시간 자체가 줄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노동력 절감 효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아끼거나 아니면 원래 직원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뭐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또 다음 단계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편의를 넘어서서 카운터나 그로우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실제로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뭐 증체량, 식사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농장이 지금까지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성적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를 데이터로 찾아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에치팜이 확장된다면 이제 그런 분석 부분을 좀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이건 농장에서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게 너무 파편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ICT 장비들이 뭐 온습도 센서부터 뭐 사료빈 관리기 뭐 펜 막 별의별 장비들이 다 있는데 업체들이 다 틀리니까 이게 다 파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막 스마트폰에 앱이 다섯 개 여섯 개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네이버 같은 데서 딱 나와서 하나로 딱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어떤 한 회사가 정말 총대를 메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크진 않았는지.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번째로 좀 생각하는 게, 뭐 저희는 물론 카메라 인공지능 전문이긴 하지만 엣지팜이란 플랫폼이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신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조금씩 다른 회사, 뭐 예를 들어 펜, 에어컨, 뭐 환기 아니면 급이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ICT를 저희 쪽에 붙여가지고 정말로 농장에서 이제 자동차 계기판만 보면 차를 알 수 있듯이 엣지판만 들어가면 내 농장의 모든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통합관제 형태로 좀 진화하는 그런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 태국에서 했던 디지털 농업 포럼, 여기는 과기정통부 산하 그 기관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UN 산하의 ITU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또 이제 그 농업식량기구랑 연계가 돼서 이런 포럼을 여는데, 축산 관련해서 좀 최근 기술 동향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갔죠. 사실은 이제 가서 이제 어설픈 영어로 이제 막 발표도 하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참여했던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인도도 있고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발표에 아마 뭐 태국인들은 좀 좋아했고 이제 그래도 뭐 어쨌든 세계 무대에 한국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좋은 사례로서 소개를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예, 홍보 기회였고요.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미국 CES를 갔다 왔는데 좀 운이 좋으려고 그랬는지 올해부터 CES 내에서 인류 안보 뭐 이런 좀 무거운 주제 분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식량난이라든가 뭐 이제 식량 안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상 분야가 새로 생겨서 이제 엣지팜이 얻어 걸렸죠. 이제 그래서 아, 돼지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돼가지고 뭐 이 상을 또 받고 나니까 봐주시는 좀 어떤 눈도 좀 달라지고 역시 또 긍정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홍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유로티어를 갔었어요. 그 하노버에서 하는 이제 그때 정말 무모하게 갔어요. 그때 제품이 아직 완제품이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해외 시장 반응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유로티어에 굉장히 작은 부스를 하나 저희가 저희 돈으로 얻어서 막 돼지 인형으로 막 전시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그때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이제 그 실제로 그때는 돼지 키우시는 덴마크,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 쪽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아 이거는 잘 만들면은 반응이 있겠다라는 이제 좋은 어떤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2년마다 열리거든요 유로티어가 이제 올해도.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지금 사실 좀 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유로티어에서 전시를 하고 나서 그때 해외 바이어들이 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아일랜드, 뭐 스페인 이런 곳에서 이제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생겨서 실제로 그때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수출이라기보다는 일단 POC 뭐 실증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품을 우선 무료로 드리고 뭐 어떤 조건 예를 들어 정확성이 뭐 최종 정확성 5% 이내거나 뭐 이런 정확성을 달성했을 때 두 달 뒤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이랑 아일랜드는 판매가 됐어요. 네, 판매가 돼서 잘 쓰고 계시고 지금도 저희도 그 막 동영상 이런 거 다 받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일 걱정됐던 건 그거였어요. 이제 이게 저희가 단순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완전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한국에 있는 농장은 저희 설비팀이 딱 알아서 해주시는데 여긴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설명서도 막 그 나라 말로 일본어로 만들고 막 유튜브로 이제 설치하는 장면도 찍어서 드리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치가 조금 잘못되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제 아 괜히 어설프게 수출해서 욕을 먹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원래 농장에 계신 분들이 좀 약간 맥가이버처럼 다 직접 하시잖아요. 막 용접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설치하시고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은 건 아 그냥 우리가 이거를 고객한테 택배 상자에 넣어서 배달만 하고 서비스만 원격으로 서비스만 해도 이게 충분히 공급이 되는구나 네, 그런 좀 검증을 했고 지금은 궁극적으로 9개? 네, 나라 개수랑 9개에 나가 있어요. 하나 이상 지금 예 네. 뭐 이제 그냥 이거 회사 젊어요. 되게 젊고 이제 평균 나이가 아마 30대가 안 될 거예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그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회사의 매력을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로 농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이나 어떤 소프트웨어가 농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이제 직접 보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IT 회사들은 좀 주기 어려운 그런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명감도 되게 큽니다. 이제 아 우리 아니면 누가 하냐 이 일을 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필을 하자면 혹시 그 전국에 굉장히 유능하신 개발자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양돈에도 IT가 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예, 한번 예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로드맵이 있어요. 제품 로드맵이. 근데 그 로드맵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농장 출입 그리고 농장 안에서 이제 임신돈, 분만돈 그리고 이제 이유자돈, 육성돈, 비육돈에서 그 단계별로 있고 단계별로 엣지팜이 하나씩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 저희가 세 번째로 내놓을 제품이 엣지팜 V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의사 배세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유자돈 건강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품으로 좀 폐사의 징후라든가 뭐 환돈을 좀 격리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임신돈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스톨식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가게 될 이런 군사 방식의 그런 임신돈 관리를 위한 또 카메라 솔루션을 준비를 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돼지뿐이 아니고 방역 때문에 이거는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제 출입할 때 외부인들이나 그리고 자동차 사실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막 들락날락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농장 다녀보니까 그게 농장주분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좀 인공지능 서비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표어처럼 말하는 게 이제 뭐 축산업을 혁신한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 엣지팜이란 솔루션이 농장 전체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는 정말 AI 농장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전 세계 어떤 농장이든 우리 솔루션을 좀 신뢰하고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떤 돼지를 키우더라도 이제 엣지팜에 AI가 이제 관여가 돼 있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 사업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IT 개발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양돈 잡지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돼지 배웅터라는 이제 아주 좋은 채널이 생겨가지고 저도 양돈을 공부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좀 선생님 같은 이런 좋은 양돈 채널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양돈 관계자분들께서 좀 각 분야, 이제 뭐 사양, 뭐 사료, 뭐 수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한돈 산업이 또 오랫동안 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